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쿤입니다. 이번에 찾아온 곳은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아마 오는 곳일 겁니다. 여기는 우에노 지역이에요. 아마 이제 도쿄 여행 왔다 갔다 하실 때 그 나리타 공항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은 이거 우에노를 많이 아마 왔다 갔다 하셨을 거예요. 물론 저도 여기 도쿄에 왔을 때 우에노를 통해서 왔고요. 그만큼 사람들의 왕래도 많고 교통의 요충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우에노인데, 그만큼 이렇게 발달을 했고 사람도 많고 가게도 많고 또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도 이런 많은 맛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는 또 이 일본 드라마 로케 맛집을 찾아온 것이고요. 그래서 한번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가게는 우에노를 지나 한정거장 더 가면 오카치마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서 더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에노가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서 많이 다니는 지역이고, 드라마상에서도 우에노라고 소개를 하고 있으니 저 역시도 우에노역에서 출발을 한 것이에요. 어느 곳이든 멀지 않고 가깝게 갈 수 있습니다. 찻집을 사랑해서 사마의 가게 오카입니다. 한자 우물 정의 모습 같은 도로의 교차로 교통에서 한가운데 위치한 가게예요. 수많은 가게들이 들어선 길목의 교차로 한가운데 위치한 카페 오카. 제법 유명한 가게였는지 오픈 시간 전에 이미 몇몇 손님들이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카의 특징 중 하나는 지상층이 아닌 지하에 위치해 계단 아래로 내려가야 한다는 것인데요. 안으로 들어서면 바깥 세상과는 전혀 다른 오카의 지하 세계가 펼쳐집니다. 주인공 준페이도 확 바뀐 분위기에 많이 놀라면서 긴장을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죠. 또한 지하라는 특성으로 공간이 넓은 것도 특징인데요. 이곳 지하 1층뿐 아니라 2층까지 있었습니다. 내려가 보진 않았지만 많은 수의 손님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임을 알 수 있었어요. 카페이지만 메뉴가 많고 간단한 식사 메뉴도 있습니다. 저도 준페이가 먹었던 나폴리탄을 먹으려 했으나 오픈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먹을 거리는 지금 안 되고 음료 메뉴만 주문이 가능했는데요. 아쉽지만 다음 일정들이 있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으니 준페이의 음료 메뉴 레몬 스쿼시를 마시고 가기로 했습니다. 레몬이 듬뿍 함유된 느낌의 레몬 스쿼시. 나폴리탄과 궁합을 맞췄다면 진짜 좋았을 것 같은데 더욱 아쉽기만 하네요. 아쉬운 대로 음료를 마시며 오카의 분위기를 느껴보기로 합니다. 이것저것 걸어다니다 뒤칠 때쯤이면 자주 마시는 게 레모네이드나 아이스티 종류인데요. 오카의 레몬 스쿼시도 그랬습니다. 다니다 지친 피로와 갈증을 달래주기에 좋은데요. 나폴리탄이 없으니 뭔가 좀 심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덕분에 오카의 분위기를 보고 느끼기엔 더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많이 다니는 지역이기도 하고 접근성도 좋은 우에노 지역에 위치해 있으니 간단히 커피 한잔 하고 가시기에도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잠시 다른 지하세계에 들어갔다 왔습니다. 주변에 열차가 다니면서 시끌벅적한 상점과 길목에서 조용하게 다른 분위기를 즐길 수 있는 우에노 교통섬의 쉼터 오카. 다음번에 다시 와서 나폴리탄을 먹고 싶네요.